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자, 이때까지 뭘 했냐면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만들기,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화면 전환도 했었고요. 그리고 외부 서버에 있는 API를 이용해서 날씨 정보 가져오기랑 그리고 저희 불을 켜고 끄는 그런 어떤 활동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살짝 색다르게 푸시 알림 띄우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푸시 알림 뭔지 아시나요? 이거 보시면 위에 이거 보이시죠? 알림 떠 있는 거. 이게 푸시 알림인데요. 제가 지금 만든 프로젝트고요. 푸시 알림을 FCM, 그러니까 Firestore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푸시 알림을 날릴 건데요. 자, 보시면 제가 푸시 알림 제가 제 어플리케이션 날려보겠습니다. 샘플 푸시 알림 해놓고 알림 이름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안녕 안녕이죠? 안녕 안녕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타겟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지금 한번 푸시 알림을, 지금은, 그렇죠. 아무런 푸시 알림이 없죠. 여기서 푸시 알림을 날려보면, 자, 캠페인 전환되고 푸시 알림이 완료되었죠. 자, 이렇게 푸시 알림이 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샘플 푸시 알림. 자, 이제 이 푸시 알림을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은 안드로이드 검색창에 치는 겁니다. 알림 이렇게 쳐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제가 한번 홀로 서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FCM 푸시 알림 예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와 있죠.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렇게 푸시 알림 날리는 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GCM 서비스를 많이 썼어요.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요새는 FCM을 다 많이 써요. GCM은 거의 안 씁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API 버전이 높아지면은 GCM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FCM을 쓰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이런 거다 읽어보시면 잘 공부가 되실 겁니다.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따라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하시다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런데 개발자 생명이죠. 사실 언제나 인터넷 강의가 있지 않아요. 아, 물론 유튜브에 쳐도 나옵니다. 그런 거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단 푸시 알림 제가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만든 코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리고 일단 크게 건드려야 될게 일단 화면 레이아웃은 저 하나도 안 건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Firebase Messaging Service라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한개 만들어서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걸 저희가 코드 짜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만들어서 여기 Manifest 파일에다가 Service라는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Manifest에다가 Manifest는 제가 안드로이드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액티비티라는 컴포넌트를 등록했고, 이제 서비스라는 컴포넌트를 등록을 해줘야 이 어플리케이션이 저 파이어베이스 메시지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이 모듈로 들어가가지고, 모듈이래. 그래드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실 구글 서비스 이런 거다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파이어베이스 메시지 서비스 이런 거 먼저 등록을 다 해주고, 해줘야 여기에 파이어 메시징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상속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온 메시지 리시브 얘가 언제 쓰이는 메소드냐면은 파이어 스토어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기 여기서 푸시 알림을 날리면 얘가 콜 돼가지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3박자예요. 그래들 건드려주고, 매니페스트에 등록해주고,
서비스 객체 만들기, 서비스 컴포넌트 만들기. 이렇게 딱 3박자 해주시면은, 그죠? 푸시알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아까 보셨다시피 푸시알림 되게 허접해요. 그리고 푸시알림 날리는 것도 되게 정적이고요. 파이어스토어에서 서버 관리자가 이렇게 날려야만이 되죠. 하지만 좀더 공부하시고 고급된 기술을 쓰시면 마치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는 그런 서비스와 같이 푸시알림이 오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더 공부하실 분은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이제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